매연 방을 통해서 미국을 됐는데 그 때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교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5년 2월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제가 사역 가던 신학교에서 선교사 일을 잘 감당하고 방을 맞이해서 그 사역의 준비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방문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는 1993년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CMA라는 그 선교단체가 1923년에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우리 잘 아는 킴링필드라는 그런 그 이야기했다시피 1975년부터 78년까지 폴포트라는 공산주의의 그 이상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 당시에 750만 명이 있는 국가에 200만 명이라는 지식층은 고전이다 이것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층이라는 사람, 이 계층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직도 후진국 일년의 GDP 개인 총생산이 천불이 가까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열악한 나라인데 거기는 불교를 국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국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가 85%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슬람이 5% 내지 6%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학생들 이야기는 한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미신이 정령숭배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한 5-6% 정도 정령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나 강우수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좀 많은 앞에 재단을 쌓아놓고 그래서 복을 빌리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입니다. 캄보디아는 한 15,000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남한의 땅이 한 2배 정도 됐죠. 2배 정도 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시는대로 이 동남아에는 열대 온순기후이기 때문에 사계절이 없고 보통 6월부터 11월까지는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 계절이고 무한 12월부터 5월까지는 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쌀을 생산 많이 하는데 보통 낮에는 한 100도 이상 정도 되고 밤에는 85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는 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또 신학하는 과정 중에 보면 목회자를 교수 양성하는 티칭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지금 11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 연장 교육이 1년에 4번씩 있습니다. 1년에 4번씩 학기 전후로 해서 봄학기, 가을학기 이렇게 나누시는데 학기 전후로 해서 1년에 4번씩 이렇게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에는 한 2,500개 내지 3,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지역 현지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은 신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잘 교육을 시켜서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캄보디아에 있는 그런 현지 목회자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올해도 우리가 그 35명이 봄에 6월 초부터 해서 6월 9일날 졸업식을 했는데 9월까지 35명이 한 주 동안 공부하고 돌아갔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이같이 캄보디아 사람들 학생들만이 아니라 인도, 중국,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1년에 두 학기로 나누어서 영어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모두 무료로 공부를 하고 수식을 합니다. 모두 다 미국과 한국의 각 교회와 또 개인의 후원으로 지금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는 저희 신학교가 새로 학교를 세워서 그 포놈펜 외곽 지역에 땅이 그 들판입니다. 들판에 한 2,300 스퀘어미터 건물을 지어서
이 아주 좋은 신학교를 세워서 우리 중봉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도 6월 9일 날에 조리식을 했는데 3명의 대학생하고 5명의 대학원생 그리고 8명의 목회자 연장 교육 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선교사님들이 보냈던 그 개척한 교회로 돌아가서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신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면 이 캄보디아나 다른 미얀마라든지 또한 인도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가서 거기에서 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세운 목적은 학생들 하여금 신학훈련을 잘 받아서 교회를 세워서 이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동남아에 복음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강의 시간이 끝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전 학생들에게 피아노 레슨을 합니다. 그날은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가르쳐서 두 명의 학생이 이제는 사업으로 반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기대해 주셔서 네,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신학교에서 학생들 훈련을 잘 받아서 참으로 이 시대에 이 세대 이전 그 세속화가 된 이런 세대에 이 바른 교회를 세워서 이 캄보디아와 동남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또한 저희들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는데 잘 정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사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을 하시지만 선교는 혼자 좋습니다. 거기에는 기도 후원이 필요하고 또 물질 후원이 필요하고 사회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선교의 범위는 특별히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첫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하나님 관계에서 세 가지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이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세 가지 특권을 누렸는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과 펠로시 교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소외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외로움이 있고 소외를 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태어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외로움도 모르고 소외감도 모르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무질서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장로님들이나 또한 오랜 신앙했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도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이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런 그 진리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부터 오는 그 진리를 알았는데 대신에 오히려 혼란과 무질서가 없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습니다. 셋째는 그들은 영적인 삶을 이같이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죄가 타락했을 때에 그들은 이런 특권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죄를 지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둘째는 진리를 아는 대신에 거짓과 잘못에 빠졌습니다. 셋째는 생명을 소유하는 대신에 죽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알게 하는 남은 식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종종 죽으리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진리를 알지 못하며 영적으로 심지어 육신적인 죽음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의 삶의 조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고 무질서와 혼란과 실수 대신에 진리가 있으며 죽음 대신에 인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복음이며 하나님의 굿뉴스 혹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방안은 세상의 진리를 전하고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인터넷 방송도 이 복음 방송국과 또한 이같이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늘 우리 모든 우리 회원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세 가지 영역 하나하나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가까이 지내자 예수님의 대학이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도마라는 제자가 질문합니다. 5절에 보면,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하겠습니까? 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더라면 예수님 말씀을 3년 동안 뭐 저들 신학교도 먹고 자고 대학원에 3년 동안 그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 보낼 때 보면 야 얘들이 뭐 하겠나 마치 도마 같은 이런 제자를 내 보낼 때 한심할 때 많이 있습니다. 빌립 질문 주여 어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시사에 팔자고 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 하는 능력을 보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야 될 텐데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좋겠네. 14장 21에 보면 가롯이 아닌 유다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 나뉘하시나이까? 여기 베드로, 도마, 빌립, 가롯이 아닌 유다 네 사람부터 네 가지 질문 모두가 똑같은 상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각교의 같은 방법으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주여 어디로 예수님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그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가 길에 대한 질문에 내가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질문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죽음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먼저 내가 길이라 오셨습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 오셨습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길은 바로 두 가지 점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가는 것이 바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길이란 말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살아 나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도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은 인간 사이가 왜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왜 교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과의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탈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죄의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미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이 모든 죄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 위에 짊어지시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만 다 지불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대신에 자신의 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의 의식과 권세를 다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 담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가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I am the way. I am because it is not I am the way. It is I am the way. 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가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특별히 성경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뭐 불교는 나라가도 불교가 불교로도 신자들도 만약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가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부터 불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가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내려놓으신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에게 자신을 맡기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가 원웨이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 평강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존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방황할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방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 인생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진리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진리, 여기 진리라는 말은 모든 진리를 포함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4장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간에 어떤 진리를 아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선과 악을 봅니다. 그리고 질서와 무질서를 봅니다. 그리고 둘 다 혼합된 것을 바라봅니다. 왜 안 좋은 일들이 그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왜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 사는가? 거짓을 하고 건너설수를 잘 쓰는 사람이 마치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무관심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그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마 도덕적인 것에 관계가 없으시고 악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양과 염소를 분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예측의 길을 막지 않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공의를 요구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대신에 기꺼이 돌아가시고 평강과 기쁨과 선하심과 그 도인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의 빛이 없이는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약도를 들고 있는 맹인과 같이 우리 맹인 한번 보세요. 내가 매일 길을 찾는데 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도를 보고 찾아갈 수 있습니까? 마치 약도를 들고 있는 맹인같이 어둠이 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심으로 참 진리의 빛이 비춰지심으로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인터넷 방송국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의 빛으로야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생명이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을 다 준다 해도 목숨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죄의 값은 그 사망.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 차례입니다. 이 말이 이 세상엔 미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캄보디아도 가면요 1%는 부자입니다. 필라델피아도 잘 볼 수가 없는 롤스로이스 같은 차들이요. 이 브놈펜 시계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필라이 롤스로이스 잘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게 되면 이야 캄보디아 한 달 평균 월급이 200불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들 신학교가 이사하기 전에 우리가 그 월세로 그 세로 내는 그 한 달의 세가 2,000불입니다. 그 중국 저 캄보디아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또 5,000불을 새로 받는 이 또 건물 또 하나 있어요. 그럼 7,000불 아닙니까?
한 달 세를 캐시로 칠 정도를 봤어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 1%는 부자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생명이 있습니까? 학교에 세를 받으러 와요. 그 주인이요. 그래 오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값이 싼 그 우리 감을 삭하는 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런 한 100개를 어디서 땄는지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몇 개 들고 그 부자가 깨자재한 옷을 입고요. 아주 거지 같은 행사 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요. 혹시나 거기는 뭐 근총 광주에 있는 사람이 없지만은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날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됩니까? 생명 가치를 모르고 돈만 아는 사람. 이 세상 사는 추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인정과 탐욕입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존재는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기쁨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인간이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또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에게 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 안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자신의 생명을 성도들과 함께 나눠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그런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해가 있죠. 그 한참 유행했던 그 이해입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 때죠. 미국의 라이너 화이트라는 18세 소년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모습을 TV와 신문들이 앞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13살 때 혈류병으로 치료하는 중에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5년만 숨을 거뒀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남긴 말이 미국의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가야 하느니 가슴이 아프구나.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평안한 표정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는 제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인데 나는 조금 빨리 가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장 좋은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인터넷 보건 방송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송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이 거리할 길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안내자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진리라. 그건 단순히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는 교리를 제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교사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이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옛 본성을 조사하고 기념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는 진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며 하나님에 대한 진리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시고 하나님 아는 진리를 충만하며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국과 모든 성도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 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는 혼란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 바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 나간 유일한 길인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진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는 혼란과 아버지는 참으로 이 세수가 된 이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참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영광이 이 나라에 아버지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 심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파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버지의 잃어버렸다면 찾음을 얻고 아버지는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방송국 복음방송국 우리 이 방송국과 우리 모든 회원들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소신 줄 믿사오니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터넷 복음방송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도 주님을 전할 때에 주님이 영광에서 일할 때에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